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현장에 네, 8만여 분께서 오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입니다. 찬스가 네, 형님이 앞에 계실 때 사진도 찍으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열렸어요. 네, 창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수아진 TV, 안상수 TV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가수 양선호입니다. 네, 부산에서 왔어요. 오늘 부산에서 이래저래 그냥 네, 노래하러 왔습니다. 노래하러.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도 하시고 제가 준비가 되는 곡들은 또 준비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어떤 노래 한 곡 할까요? 좀 잔잔한 노래 한 곡.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금도 네, 모금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앞에 저기 옆에 보면은 저 CMS 계좌 적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5,000원 이상 자동이체만 해 주셔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CMS 계좌 하니까 저쪽으로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책도 보시면은 연말에 산타 행사하는 거 여기 인천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관심 보여주시고요. 일어나 들려드릴게요. 일어나. 네. 일어나 불렀는데 일어나가 가시면 안 됩니다.
박수도 나오고 그러던데 인천에는 박수가 안 나오네. 박수가 안 나왔어요. 박수가 나오던데. 네, 박수가 나오던데. 잘 들리세요? 네, 저 이제 한 곡만 더 하고. 형님 계셔야지 목음이 잘 되는데. 오늘 제가 일일 세션으로 뭐 한 곡 할까요, 형님? 뭐 신나는 거 한 곡 할까요? 그러면은 신나는 걸로 청바지 아가씨 지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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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누구지 기억.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가도 되죠? 저는 이제 그 또 내려가서, 왜냐면은 이제 그 내일 이제 조만간에 열린 음악회하고 형님 수아진 나오세요. 내일 녹화가 있고 음향 리허설이 내일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녹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너무 많이 하시면은 방송에서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새빠지게 불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양선호였습니다. 지금 창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봉사님 인사 드려야지. 도봉사님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전화 항상 이렇게 슈퍼챗을 하시면은 도봉사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욕 봤다. 괜찮아. 네. 여러분,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부터 새가 빠지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지금 수아진 TV로 유튜브 방송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 수아진 TV 구독을 해놓으시면은 언제든지 음악 들을 수 있으니까 구독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 같이 한번 합시다. 겨울밤에도 춥지 않네. 우리 겨울은 가슴을 하고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제 오베이션 기타를 네, 고쳤습니다. 네. 살아남은 게 기적이랍니다. 이게 이 기타가 네, 이 기타가 28년 됐나? 28년 된 기타입니다. 이번에 그 선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기타 제일 잘 고치는 곳 그쪽을 갖고 가서 고쳤답니다. 그리고 콜트를 좀 고쳤는데 콜트 기타를 또 같이 고쳐왔어요. 콜트 기타도 좀 준비해놔봐. 네. 네, 이게 저하고 진짜 저의 인생과 같이 지내왔던 그런 기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사실 이거 기타를 못 고칠 줄 알았어요. 이걸 한번 노선이 괜찮나? 야 이게 28년 전에 이게 되게 28년 전에 그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기타예요. 28년 전에 350만 원 준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못 버려. 요즘 이 기타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기타가 없어요. 이 기타가 없어. 이 기타가 단종이 돼가지고 갖고 싶어도 못 가는 기타야. 그래서 사실 가지고 있는 기타들이 좀 그 고가 기타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예민한 기타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 공연할 때는 사실 못 가지고 나와요. 못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타 중에서
고가면서도 굉장히 비싼 기타면서도 제일 튼튼한 기타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그 총 그 개머리판 있죠? 총 개머리판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 개머리판 만드는 나무로 만드는 기타예요. 줘봐. 예, 그게 콜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타인데 예, 고쳐왔습니다. 아. 고쳐왔습니다. 네. 아 이거는 진짜 안 깨져 안 깨져. 어 소리 왜 이렇게 커? 가만있어 봐. 소리부터 잡아야죠. 이번에는 연습아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걸 해야 돼. 나 진짜 그럴래? 다시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갑자기 기타 치고 하니까 앞부분이 조금 틀렸다. 드디어 또 슬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는 바람 별로 안 불어요. 막혀가지고 여 올라오면 그냥 뚫려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3도 차이 납니다. 진짜 3도 차이 나. 아이고 줄넘기 잘하네. 자 이번에는 제가 지금 열린음악회 그 방송 때문에 계속 노래 심한 노래 하면 못 가버려가지고 정작 방송 때 노래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다운된 노래입니다. 귀여는 지금 못합니다. 못 가버립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죽습니다 그 노래는. 아주 그냥 편안한 노래, 편안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노래로 어떤 노래가 좋을까? 아까 박서연이가 들어왔다 나간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박서연이가 들어왔다 나간 거 아시죠? 우리 박서연 팬 닉이 뭐였더라? 별이었나? 꽃별이었나? 뭐 별이었나? 그분이 현장에서 별님이 여기서 구경하시다가 서윤이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서윤이가 그 연락 받고 여기 방송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성인의 착한 가수예요. 네. 고생도 많이 했고. 돌고 돌아
노래 좋아. 노래 좋아. 노래 좋아.
어차피 지워야 할
하세요. 찬장놈 외로운 소녀 우리
고맙습니다. 어디 간 걸 양선호하고. 선호는 거 있나? 영, 아야, 아. 새가 빠지게 달려갔습니다. 좀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달려봤어. 저기 한 칸만 더 밝게 해라. 그건 이제 빼놔라. 빼놔라. 고마워. 안녕. 빠빠이 해야지. 빠빠이. 아이고 애기들. 아이고 이뻐. 남아있네요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등목소리 씁쓸하네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처럼 뜨겁게 고맙습니다 나누었던 찬잔에 사랑의 추억들은 아직 남아있어 어떻게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벌써 끝내려 하나요 그대 생각해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시려워 구멍난 가슴 비틀거려도 그대만 편히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쏟아진 눈물쯤 빗물이라 눈물이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시려 구멍난 가슴 비틀거려도 그대만 편히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왜 이러지? 이걸 왜 들었다? 떠나가네 사랑이 가네 떨린 내 손 말없이 바라고 당신 떠나가네 사랑이 가네 사랑의 아픔은 남기고 떠나가 당신 당신 내 곁에 머물러달라고 말씀했는데 올 때 그냥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갈 때도 그렇게 그렇게 가셔야 했나요 떠나가 사랑이 갔네 차가운 얼굴로 무심히 돌아서 당신 떠나갔네 사랑이 갔네 이별의 슬픔도 모르고 떠나가 카메라가 이 잠자기 좀 끊기네.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약간 끊기는 그게 있네. 자 이번에는 늘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 후배곡인데 요걸 제가 제작을 한 노래입니다. 네,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팍팍 주면서 이미 느껴왔다
이별을 원하진 않았지만 참으려지 않았어. 그리움에 지친 나의 발걸음 찾아 다가서 너는 벌써 다른 곳에 몸을 돌려 내게서 멀어져만 갔지. 슬프지 않아 이 노래 힘든 노래 진짜. 아 오늘도 현재 그 8시간이 노래 부른 지 8시간이 넘었네요. 아 그래서 조금 가성이 좀 안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카메라 조금만 내려줄래? 아 올려줄래? 지금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해가 지는 이쪽으로 좀 돌려야 되겠다. 조금 더.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해가 이제 이제 석양이 이렇게 끼는 느낌이니까 이런 노래들 위주로 해드릴게요.
좀 날 사랑했네요. 또 다른 사랑이 와도 잊지 쉽게 허락되지 않는 감기 힘들어 운명 같은 우연을 기다려요. 지워질 수 밝게 하면 되겠다. 자, 강아지님 고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혜인님, 아까 낮에도 50만원 내주셨는데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 손이 왜 자꾸 걸리냐 이거. 아, 몇 곡 하고 우리 또 쭈나쌤의 오카리나 한번 들어볼까? 어? 그래, 가만 있어봐. 이번에 불러드리려고는
내가 꼭 아니라도 지나 그게 사랑일 테죠. 그게 나의 몫이죠. 서서히 뒷골이 당겨진다. 여기 만만해 보고 올라왔다 근데 네, 다 내 거야. 형님 감사합니다.
몸이 많이 아파도 내 갈 수 없어 그게 더 슬퍼했어 참아도 잊었다 말을 해도 보고 싶었어 죽을까 맘 같아 너도 알고 있잖아 때를 어떤 사람도 내내 물 지울 수 없어 자, 요거 한 곡만 일단 해드리고 우리 쭈나쌤의 오카리나 연주를 한 세 곡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이면 되겠습니까? 네. 듣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야생마의 노래를 안 그럼 잭슨의 노래를 내가 보고 싶어
잠시만 쭉나세요 하고 목이 또 그러니까 살짝 좀 교대를 했다가 또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쭉나시면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와봐요. 이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카리나 연주하는 쭈나쌤 김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조금 내라. 좀 내라야 된다. 반갑습니다. 수진이님 반갑습니다. 또 늘 그렇지만 뭐 항상 늘 얼떨결에 들어오는 자 들어와서 한 세 곡 정도를 어떤 곡으로 할까 하다가 여긴 아직 봄이 오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올랐는데 부산은 이제 조금 봄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긴 아직 봄이 오지 않았네요. 그러나 봄이 오는 길 한번 연주해보려고 좋아, 그래요. 좋아.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어? 응?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조금 추워져요. 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리 앉았다가. 파리 앉았다가. 파리. 어? 시작할까요? 할까요, 형님?
그 대장님께서 분위기를 예쁘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괜히 또 망치고 있진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어떤 곡을 또 해드릴까 했다가 아무래도 오카리나 하면은 물론 뭐 여러 장르의 그런 또 곡들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겠지만 또 저 나름의 제가 생각하는 또 오카리나의 느낌이 좀 상큼 발랄한 이런 또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밝은 느낌의 제가 찾는데 시간 좀 걸려요, 여러분. 우리 대장을 보시면은 아 제가 오카리나 연주 좀 휘파람을 더 잘 부셔가지고 그냥 휘파람 연주를 좀 하시지. 이제는 마지막 곡으로는 저는 쭈나쌤이고요. 오카리나 연주하는 쭈나쌤입니다, 여러분. 쭈나쌤 TV도 있으니까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쭈나쌤 TV. 깨알 홍보를 하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쭈나쌤 TV로 바둑구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럼 나 이거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곡.
네, 준하쌤이었습니다. 준하쌤TV. 하나만 더 하자. 있어. 하나만 더 하자. 좋네.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뭐 하지? 아, 좋네. 아, 어? 물놀이? 손가락 돌아갈려나 모르겠지만. 걸어서 되게 좋은데. 오, 롱트리. 아이씨. 어, 아이씨.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자, 마지막 곡, 아이고, 앵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물놀이 가겠습니다. 지기네. 안 되긴 하나 더 들어야 되겠네. 대장님 저 순첩이다. 어, 근데 지기네. 언제 와 느낌 지기네. 먹으면 안 하고 느낌만 좀 먹으면 안 하고 느낌만 녹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근데 목이 너무 마르다. 물 좀 가온다. 물 좀. 에어컨도 왔어?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러브레르님 고맙습니다. 러브레르님 컨트롤님 아 고맙습니다. 땡큐. 야 이렇게 참 해주시니까 힘이 나네. 아 모금도 안 하더만은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좋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 칸 밟게 그리고 이거 좀 줄이고 이게 자꾸 자빠지네? 엄마야? 저 잡아주라 저거 저 됐다. 자빠진다 지금 자빠지 저 공가라 저기 공가라 저 좀 공가라 어, 괜찮아 그 의자로 공가라 의자로 공가라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의자로 공가라 그게 아이고 자꾸 그래, 앵콜 아이고 어. 너무 감사 그래, 자. 부족한 연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마지막 곡으로 엘콘도 파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쭈나쌤 TV 야 오카리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쭈나쌤 TV 들어가시면 됩니다. 쭈나쌤 TV 아 지겠네 진짜. 야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 나도 해볼까? 아유 아끼세요 아, 연습하면 되겠다 이거 오, 네 연습해가지고 한 불러봐야 되겠네 아 입이 배짝배짝 말라가지고 흙바람에 넣어서 아, 자, 오늘은 조금만 30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우, 고맙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야, 근데 오카리나 부르니까 거의 400분 가까이 들어왔어. 진짜로. 그러니까 쭈나쌤, 그 들어오시니까, 어이, 뭐 확 뛰어버리네. 어? 야, 그렇게. 자, 이 분위기에서는 또 이 노래를 때려줘야죠. 이 노래. 가까이 돼. 자, 지금 밖에서는 모금이 안 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라도 모금을 할까?
이걸 한 칸 더, 두 칸만 더 밝게 해라. 그 다음에 네, 내일 열리는 음악회 목소리 때문에 지금 목소리 지금 가다듬고 있는 중이에요. 두 칸만 밝게 진짜 지금 가다듬어야 돼. 오케이. 목소리 테스트. 한 여자가 울고 있네. 비온 거리 밤새도록 이처럼 생각할 순 없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이슬이 내쳐내 눈물이 내쳐내 눈물인가 빗물인가 빗물인가 눈물인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맘은 비가 돼. 맘은 강물이 돼. 고향 바다 길러의 고향 찾아가노라.
물망초였습니다. 물망초 두번 불렸다가 네. 3도 한번 할까? 3 합시다. 3 편안한 걸. 노래를 안 부르고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쭈나쌤이 오카리나로 딱 분위기를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이 노래를 안 부르면은 안 될 것 같아. 이거 간주에 오카리나 들어가지? 어? 간주에 오카리나 들어가지? 쭈나쌤이 작사했습니다. 가사를 쓰고 양수두가 곡을 쓴 노래.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를 살게 햇살처럼 다가온 그대 풍경도 내일 부르던 노래.
변모했던 나의 하루 특별하게 만드는 그대 당신과 함께하는 내 삶 행복을 얘기하네요 당신을 향한 내 눈빛이 사랑을 노래하네 잘하겠네 이걸 오리지널 키로 한번 불러볼게요. 이때까지 키를 낮춰서 불렀는데 아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오리지널 키는 어떤 색깔에 넣을까?
키를 올리니까 목이 땡기네. 네. 하나만 일단 하나만 더 해볼까? 목은 좀 하실라나? 아 진짜, 야 진짜 석양 멋지게 지네. 저거 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야, 이 석양에 이 노래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불러야 되겠네. 아. 꼭 같이
있어봐. 이 노래 한번 해야 되겠다. 아, 이 지금 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지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초점을 얼굴이 빨간 게 들어올 때까지 돌려봐. 이 초점을 지금 저 수동으로 해놨거든. 줌 이렇게 돌리면 빨간 게 내 얼굴에 빨간 게 딱 생길 거야. 아 조심해라. 얼굴에 빨간 게 딱 생길 거야. 어 아니야 얼굴에 빨간 게 생겨야 돼. 됐어. 어떡해.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곡 해드릴게요. 아 진짜 마지막 곡. 왜냐면 내일 연습할 제 노래 조금 전에 부른 것도 원치 않는 사랑 제 노래지만은 좀 아까운 노래죠. 자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파도를 넘어 내일 부를 노래 연습 삼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은님님 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작은님님 삼님 고마워요. 꽃말이 또 다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둠이 거치면 바다로 나가 꿈을 꾸어라 연수 이런 새벽 잠에서 깨 작은 배에 올라라 저 거친 바람 미소를 지운다 영화 버린
해야 돼. 네. 내일은 지금 부른 거 힘에 50%를 더 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임연희님은 대공원 오시길 잘했다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현장에서 뭐 그렇게 크게 오늘은 뭐 모금이 잘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봄에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었던 거 이게 더 좋아요. 아무튼 오늘 휴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 건강한 한 주, 힘찬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오늘은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르버레터님, 현수야 고마워. 자, 이제 마지막 인사 올리면서 근데 희한하더라고. 왜 수아진 TV에 댓글하고 왜 그게 댓글이 저거 희한해. 수아진 TV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 오케이? 굿 한 잔만 해도 돼요. 굿 한 잔만. 네. 구독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전부 다 구독해 주시면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호, 준하쌤. 아, 근데 오늘 영현이가 방송에는 못 나왔네. 왜 안 했나니? 오늘 저 영현이도 와가지고, 왜냐면 제 기타 고친 거 갖다 주고, 또 심부름 시킨 게 있어가지고 다 왔거든요. 다 왔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제 목 많이 쓴다고 계속 그 도움을 줬어요. 우리 영현이. 시그머이, 끌떡끌떡하이. 참네, 진짜. 아무튼, 오늘 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들 여러분들과 했습니다. 자, 진짜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진이까지 포함해서 긴 시간 해주신 우리 모두 수진이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네, 내일 타봐야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댓글 제발 댓글.